번쯤은 명분과 실리를 추가하고 싶었고요. 표정이 좀 상당히 안쓰러워 보여서 막 당황스럽네요. 어리버리하고 약해 보이는데 꼭 이기겠습니다. Don't forget to unplug your set. 자, 벌써 10시 14번째예요. 14번째 우승 문을 두드립니다, 홍진영. 하지만 그동안에 한 번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주로 테란이 먼저 들어갔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14번째는 뭔가 보여줘야만 될 홍진영하고 박성훈. 아, 자신의 자신, 아까 김태형이 말씀 대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플레이, 그것으로써 저구의 혼을 빼놨었거든요. 홍진호도 예배일스럽습니다. 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자, 저구죠. 홍준호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홍준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제 박성훈 선수의 진영, 프로토스죠. 자, 첫 번째 진출. 네. 3인용 맵이고 일단은 그 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토스는 그런 그 저구의 앞마당 멀티를 초반에 견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큰 입구에서의 전진 게이트나 또는 그 더블 넥서스가 가능한 형태의 맵입니다. 네. 자, 타우 크로스에서 펼쳐지는 온게임 넷 스타리그 첫 번째 공식전이 되겠습니다. 예, 그 온게임 넷 그 맵 제작팀이 만드는 맵들은 좀 실험성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맵은 비교적 어떤 무난한 그 형태의 어떤 힘싸움 뭐 이런 것을 좀 유도하는 맵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아까 뭐 이렇게 변성철 코치가 나와가지고 뭐 종족별 밸런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무난한 형태의 맵이면 프로토스는 저구전하기 좀 힘들어합니다. 뭐 원래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 박성훈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난하게 안 하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네. 박성훈 웬만한 무난하게 네. 안 해요. 그렇죠. 네, 다르게 하죠, 좀. 야, 그렇죠. 그렇죠. 예.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예, 박성훈 선수가. 특히나 그런 박성훈 선수다 보니까 더더욱 이 타우크로스에서 첫 경기인 게 예, 박성훈 선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네. 그렇게 그 열심히 그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성훈 선수는 좀 무난한 포지 더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빠른 정찰을 통해서 상대가 12두를 앞마당 해체를 가져가는 걸 확인했으면 굳이 뭐 포지 더블렉을 안 해도 그냥 바로 더블 넥서스를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은 뭔가 달라요. 이게, 네, 그러네요. 이게 전략적인 플레이가 네. 가능합니다. 일단 막아놓고 예, 이 지역은 테란 같은 경우도 서플라이드 풀을 지으면은 일꾼이나 저글린조차도 통과를 못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죠. 지금은 대놓고 내가 캐논 러시를 할 테니까 앞마당 지금 해체를 취소를 해라는 거죠. 네, 예. 캐논. 자, 저러면 캐논도 막. 그렇죠. 예, 그 이 강민 선수가 보면은 예, 러시아어 맵에서 또 이 그 삼성전자 칸의 그 박성준 선수한테 캐논 러시에서 예, 승리 거두고 막 이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아, 결국 앞마당 예. 취소해요, 홍진호.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박성훈 선수가 저거 원래 내 건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원래 내가 제일 처음 한 거 민희 형이 좀 해가지고 방송 경기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투덜거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홍진호 선수가 연습 때 이 플레이는 이 맵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처리가 잘못하면 상대가 느껴지고 있어요. 아, 지금 앞마당 취소했고 그럼 다른 데로 해체를 늘려. 근데 한 타이밍 또 더 늦춰졌어요. 네, 박성훈 때문에 앞마당을 이런 형태로 견제해주고 네, 뭐 바로 이제 더블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저가 참 예, 상당히 답답해진 거죠. 예, 네. 그나마 진짜 예, 이 산전 수전 예, 막 예, 지상전 수중전들을 다 겪은 홍진호 선수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아주 신의 선수가 방송 경기에서 저런 거 나가면 정말 머리가 까맣게 됩니다. 예. 네. 자, 그 앞마당 쪽에 가는 저 파일럿 깨기도 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뭐 박성훈 선수의 기지 쪽에 가까이 있던 저드로는 체력 때문에 게스를 들어갔다 다시 취소해서 회복한 거죠. 네. 자, 그래도 아무튼 앞마당은 수복을 해야 됩니다, 홍준호.
자, 캐논 만들어지기 전에 턴은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대기 적을 좀 잃었어요. 초반 운영에 있어서 이 맵은 어느 정도는 저그가 다른 종족을 상대할 때는 웬만하면 12드론 안마당의 처리보다는 선스포니풀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러는 가운데 박성훈도 안마당 쪽에 뭔가 지도를 하고 있고, 아, 네, 여기다가 캐논도 슈를 이어가는데요. 네, 여기다가 이 파일런이 파괴됐다고 해서 파일런은 다시 짓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박성훈 선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파일런을 앞쪽에다 이렇게 짓게 되면은 요 해체가 완성된 다음에 캐논 사갈이 바깥에서 파일런만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성큰을 지을 수가 있죠. 네. 자, 자신만의 생존선수 가지고 있는 박성훈 선수가 네. 확실히 다른 경기를 보여주네요. 네. 곧 앞쪽에 전진해 네. 있는 캐논이 완성될 거거든요. 네. 거기에 확장도 가져가고 아 해처리 해처리도 맞나요? 야 아, 이거 캐논으로 네, 너무 괴롭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을지 박성훈 이거 홍진호 선수가 애초에 초반에 캐논 러시에 의해서 앞마당 멀티가 좌절된 순간부터 좀 당황했어요. 이러다 질러타노도 안 나오고요. 경기 끝나는 네.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캐논만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 맨 앞쪽에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클릭홀을 지었어야 되는데 네. 아, 설마 이어갈 것인가? 이거는 파괴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자 밀어내야겠다. 밀어내야겠다. 아무튼 홍준호도 덜은 안 돼. 덜은 안 돼. 덜은 안 돼요. 사실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홍준호 선수는 그렇죠. 자, 예. 자 전진 캐논을 밀어냈습니다. 예, 예. 뒤쪽에 클릭홀이 늘리고 예예 콜로니가 캐논보다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박성훈 선수가 여기에 올인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제는 견제를 해주고 지금 도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뭔가 밖에서 교란 덕선을 펴야 되는 드론도 잡았고요. 네, 죽어가는 드론이었기 때문에 익스트랙터 짓다가 다시 취소하고 네. 이런 형태로 HP 회복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드론 아니겠습니까? 이 타워크로스의 맵의 특징이 가장 그 힘싸움이 기본이지만 초반 상황이 전략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입구가 수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공격하는 선수의 공격 전략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히드라이스크로 추가를 해도 좁은 입구를 돌파하려면 상당히 또 애를 먹을 수 있거든요. 너무 시간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2단, 두 단의 어떤 캐논 라인이 거리가 너무 좋아요. 네. 네, 한쪽에 캐논을 두드리면은 뒤쪽에 있는 캐논들이 예, 앞에 캐논에 붙어있는 유닛한테는 발동을 합니다. 네. 정훈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캐논 진영이죠. 아, 그러니까 뒤쪽에 자신의 홍유런트 경기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원상 당연히 좋을 리가 없고 작전이 완전히 지금 꼬일 대로 네. 꼬였어요. 이 맵이 리그에 쓰이면서 테란과 저그가 붙든 프로토스와 저그가 붙든 초반에 이런 전략, 테란 같은 건 벙커링이라든가 서플 짓고 못 나오게 만들고 벙커링이라든가 이게 한 번은 나올 것 같은 나오는 전략이거든요. 사실 지금 나오네요. 첫 경기부터 네. 아 그리고 뒤쪽 스타게이트까지 자원 안정적으로 캐고 싶다 박성훈. 상대편을 묶어놓을 때를 묶어놓았고요. 야 그리고 야 프로브 말고 네. 유닛 진짜 늦게 나오네요. 지금은 저그는 본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프로토스 역시 본즈 플레이라도 아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앞마당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박성훈 선수가 완전히 홍진호 선수를 본진에 묶어놓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사실 캐논은 훨씬 많이 지어야 됩니다. 지금 예, 홍진호 선수가 근데 아, 저글링 히드라로 강행 돌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러커를 생산해서 예, 오버로드의 그 어떤 수송성 기능만 개발을 하고 3cm 드랍 형태로 살짝 대륙 쪽으로 빼겠다. 예, 그래서 좀 방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프로토스의 본진에 한번 교란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전혀 방심 안 하고 네. 있는데요. 그리고 전진 그 캐논 라인이 뚫릴 것도 대비했어요. 그렇죠. 뒤에 캐논 라인 다시 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오버로드 사실 이렇게 막히면 출혈이크는 정면 돌파보다는 드랍이 그나마 가능한 건데 그것마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네. 박성훈 선수. 자, 아무튼 그래도 정면에 뚫는다고 근데 괜히 얼마 뒤집다 보면 소거하진 않습니다. 저 러커 두 기는 다시 가서 아홉 쪽에 있는 오버로드로 본진 공략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런. 아, 그런데 거세가 맞나요? 대처됩니까? 거세 따라가죠, 예, 지금 놓고. 예, 지금 뭐, 예, 저렇게. 아, 그렇죠. 캐논이야. 넥서스 옆에 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러커는 충분히 교란 가능한데. 예, 근데, 미리 들켰기 때문에 이제 드래곤도 또 오거든요.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홍진호 네.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자, 그러면 타격을 줘야 됩니다. 자, 러커 두 기가. 자, 포인트를. 아 여기도 캐논이 있긴 있습니다만 캐논 사거리 맡겨서 뭔가 타격을 줘야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캐논이 완성될 때까지 예, 또 예, 박성훈 선수가 일꾼을 동원해서 시간도 약간 두 번째 캐논은 지금 취소했나요? 네. 그리고 옵저버터리까지 완성했을 때 곧
옵저버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팀색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네. 문제는 예. 옵저버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예, 저런 식의 어떤 2단 3cm 드랍을 통해서 상대방의 본진을 공략하는 홍진호의 플레이는 진짜 정말 홍진호 그 데뷔하던 예, 그때의 홀 오브 바라나라는 매에서 유병준, 우주방어 테란 유병준 선수와 경기하던 예, 그 경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네. 플레이네요. 아니, 박성호도 건물 네. 중심으로 싸우다 유닛이 그렇죠.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홍진호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 병력이 다 드랍한다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력 근데, 없습니다, 지금. 네. 뒤쪽에도 병력 써야 되고 전진방어 선도 지금 방어해요. 박성호도 바빠요. 왜냐하면 박성호 선수는 지금 병력이 많지 않다는 게 지금 유일한 약점이거든요. 네.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예, 비교적 그 중규모 이상의 병력을 대륙으로 진출을 시켰고 그리고 들어당기도 내려놓고 지금 멀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네, 홍준호 병력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홍준호 선수 시간 없습니다. 네, 부대된 병력이 올라가니까 오버로드 피해는 감수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이 더 중요해요. 홍준호 입장에서는요. 저 늘어나는 게이트웨이에서 병력이 쏟아지면 막히거든요. 네, 지금 나오다가 드라마를 숫자가 체력까지 줄었고요. 박성훈 선수는 예,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성호 선수 그 여기다가 개선을 좀 발라야죠. 네, 게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병력이 없어요. 네, 아무튼 리버 나오고 게이트웨이에서 드랙을 추가되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 막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거든요. 예, 그냥 순수하게 캐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드래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캐논 드래곤에다가 옵저버까지 갖춰진 상황이라가지고 네, 네. 리버가 또 나오면 완전히 막히죠. 자 야, 그리고 예. 여기서 이렇게 아주 시간적 끌어놓고 자 뒤쪽 어허 여기서 거기서 잡아주고 그러면서 뒤에 쪽에 뭔가 홍준호도 이제 네. 발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홍준호도 그러니까 잠원 더 먹어야죠. 지금 박성훈 선수는 커세어는 이제 뭐 할 일 다 했다 이 얘기고 네. 주 이제 갖춰주는 건 드래곤 립으로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홍준호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버텨놓으려고 하는데 또 이쪽도 드랍 공격이 가능해요. 여전히 홍진호 선수가 좀 답답하네요. 예, 한방 오버로드 다섯 개.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을 예, 폭탄 드랍 한 방으로 좀 타개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 아, 지금 이 정도 병력까지는 좀 어렵고 리버가 본진에 있어야지 네. 사실 막을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자 리버 위치 어딨죠 리버? 박성훈의 리버 어딨습니까? 윤지선 앞섰죠. 네, 본진 쪽에 내 앞에 배터리를 만들고 최후의 일정까지 대비하는 거예요. 박성규요. 예, 이렇게 내가 공격만 당하는 게 아니라 리버 보내서 나도 일꾼 잡지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프로토스는 지금 그 괜히 그렇게 호기 부리다가 좋은 경기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홍진호 선수도 시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파상 공세를 펼치는 건데 네. 문제는 서서히 홍진호 선수의 공격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3시에도 예. 자목해서 더 많은 병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홍진호 싸움을 잘해야 돼요. 드래곤이나 리버 갖춰지기 전에 사실 이런 드랍이 이루어졌다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네. 박동호 선수가 병력이 갖췄어요. 지금 남아있는 병력 이게 다의 홍진호 네. 다거든요. 이제 만들어야 된다. 거의 본진 자원만 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리버가 그냥 두 개. 아 리버가 두 개요. 리버가 두 개 그래도 홍진호. 네. 드래곤을 제압해줘야 될 저글린들이 리버에 아주 녹았고요. 네. 럭커 전면 그래도 리버를 잡아줬고. 네. 리버 한 개 남아있죠. 네. 리버 두 개 잡아줬고. 근데 경력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예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없는 자원에 쥐어짜 내 가지고 만들어낸 병력이 병력 대 병력 싸움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소모가 되면은 결정 예, 이제부터는 100% 자원 싸움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지금 본진 자원을 쥐어짜낸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고 문제는 자원 채취에 아쉬움 없는 박성훈 선수 유닛이 쏟아지죠. 아 앞쪽에 봉쇄 라인 펴고 있던 러커까지 다 드랍에 동원했기 때문에 이제 박성훈이 마음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리버만 나오면 리버 두 개가 잡혔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건데 리버만 나오면은 바로 공격 갈 겁니다. 박성훈 선수.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전진 드래곤들은 3시 지역에 멀티만 제압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 3시쯤 뭐 막을 병력이 있나요? 네 진짜 알고 있었어요. 박성훈. 아, 예. 여기 사실상 유일한 확장 기지 그나마 네.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진호 선수가 많은 희생을 치렀거든요. 나름대로 드랍 작전을 시도했지만 홍진호 선수가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초반에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보안 병력이 도착을 했습니다만 히드라리스크가 드래곤을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 예, 참 예, 드래곤 이 드론들이 이제 같이 싸워져가지고 뭐 예,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이거는 뭐 예, 걸어도 걷는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싸움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지금 뭐 리버가 없었기 때문에 이긴 거지만 리버랑 함께 오면 답답한 상황이죠. 자, 소급 셔틀 지금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거든요. 어딥니까 방향이? 자, 중간에 요격하면서 또 한 손 돌릴 수 있을지 홍진호. 하지만 박성호 선수. 예, 이걸 잡아준다면 그래도 이제 3시 지역의 해처리 지켜냈기 여기 때문에. 여기 노출됐죠. 이게 맞는 거죠. 셔틀이. 그러니까
속도 끌어내는 선들이고 보인다. 그 나와있어. 저 안에 리버가 두 개가 타고 있어서 네. 감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충분히 유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냥 뭐 일꾼 좀 잡아줄 겸 속업을 믿고 간 건데 너무 좀 호기를 부렸죠. 아니 박성훈 선수는 저렇게 갖춰진 리버라면은 그 아까 전에 그 대군의 드래곤과 함께 가가지고 정면으로 이제 공격을 해주는 게 낫고 아니면은 그 병력들이 세시 지역을 치고 있을 때 리버가 동시 타격으로 본진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죠. 왜? 네, 그냥 드래곤 따로 쓰고 리버 따로 쓰고 이거는 네, 괜히 그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앞서서 김태경 이성훈 선수의 경기처럼 물론 그 경기보다도 김태경 선수보다 홍지호 선수 훨씬 더 힘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방심했다가는 박성훈 선수도 역전 난다리 보고 없어요. 그럼 지금 예, 올리드 자, 다리라는 것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 예, 괜히 저글링이드라 병력에 올리드래곤으로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자 홍준호 아무튼 상대편의 패심의 일격이었던 셔틀을 지금 예. 아무 피 없이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DC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셔틀 리버랑 같이 움직였으면 이길 수 있는 병력인데 말이죠. 네,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고 홍준호 선수의 팬들은 예. 지금 어떤 가능성을 다지라고 지금 안 걸리면 쓰겠을 거예요. 홍준호 예. 마찬가지고요. 홍준호 선수가 글쎄요. 예, 아주 그냥 뭐 이 진짜 예, 손가락만한 구멍으로 겨우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주먹만한 구멍으로 커졌습니다. 네. 예. 물론 그렇다고 네. 유리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 그 당시 저틀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만 박동호 선수. 아, 근데 물량이 좋아요. 지금은 뒤쪽 사이에 내려놨어야 되는데 너무 앞에 있다가 당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예, 홍준 선수가 저글링과 어떤 힌트라인의 측면에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저글링은 리버로 제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질럿을 좀 섞어주면 훨씬 좋거든요. 네. 홍준호 선수는 이걸 이용해야 돼요. 지금 박성훈 선수의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걸 이용해서 이것만 잡아내면 충분히 역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쌈 일어나면 이제 앞마당도 캐논 다섯 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질러줘야 돼요. 예, 박성훈도 질러줘야 돼요. 예. 자, 단순 지금부터는 박성훈 침착하게 연기해야 돼요. 예, 저글링은 질럿이 잡아주고 예, 히드라리스카한테는 질럿이 좀 맞아주고 드래곤이 공격력을 발휘하는 예, 이런 예, 싸움을 해줘야죠. 예. 자, 원래 기본 윤리에 아주 충실한 싸움을 예. 잘하는 박성훈이에요. 이제 박성훈 선수도 좀 침착해질 예.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예, 저그가 이제 멀티 하나 겨우 했고 프로토스는 본진 앞쪽에 있는 앞마당에다가 추가 멀티의 넥서스까지 완성한 상황이면은 지금 그래도 물론 프로토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러나 예, 손가락만한 구멍, 주먹만한 구멍에서 이제는 얼굴을 이렇게 머리통을 이렇게 예,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으로 커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늘이 보입니다 지금 홍준호. 그리고 히드라 저글링 올리면서 네. 간신히 막아내는 게 아니라 테크도 하나. 지금은 홍준호 선수가 필요한 건 뮤탈리스크로 프로토스가 진출하지 못하게 게릴라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네. 지금 뮤탈리스크로 그런 플레이 해주면서 시간 벌면 예, 거기에다가 예. 이제 아 이거는 홍준호 선수 아직도 불리하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벌써 박성훈 선수는 이제 자원이 바닥을 드러내기 막 시작했고 템플러가 문제입니다. 템플러가 자 캐논 하나 끼고 캐논 자 뒤에까지 깨어 있었던 사이버스톰 준비가 됐을까. 박성훈 선수 이제 더 이상은 피해는 안 돼요. 박성훈도 홍진호의 지금 부활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사이버스톰 그렇죠. 사이버스톰이 있어야 돼. 박성훈아 아니 머리 위로. 아 근데 박성훈 선수가 뭐라 그럴까 정신 차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네. 모습은 홍진호 선수가 정말 분전했는데 경찰을 네. 넘어서진 못했어요. 네. 초반에 박성훈 선수가 워낙에 상황이 좋다 보니까 좀 다소간 좀 방심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이 덩어리가 갖춰진 상황에서는 예, 저거 어렵죠. 네, 네. 그리고 뮤타를 상성상 그렇죠. 앞다질 수 있는 그런 병력들이 준비됐어. 다른 수탑도 있고 아칸도 있어요. 저글링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먹고 있는 자원이 프로토스가 좋다 보니까 셔틀은 리버가 탔으니까 네, 아콘도 있고요. 예, 네. 이제는 어떤 게릴라 형태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네, 진격 병력의 수가 네. 거의 줄지 않습니다. 박성훈 한 덩어리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공방 입구를씩 업그레이드 돼 있고요. 박성훈 선수를 긴장시키고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홍준호 선수가 어쨌든 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네. 아직까지 홍준호는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홍준호 14번째 치고 싸워주는군요. 홍준호 힘들어요. 아 리버를 얼마큼 교차력만 잃었죠. 조합이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는 프로토스가 예, 컨트롤을 아예 안 하고 어떤 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저거 아무리 컨트롤이 좋아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옵저버도 있고 뒤쪽 리버의 화력 지원에 앞에 싸우는 아 진러세 드라군에 더욱더
초반 상황만 아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홍진호 선수에게 드는 거죠. 네, 진짜 거참 뭐 예, 저희가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거 다 재미 아닙니까? 재미삼아 그 뭐 가을이고 뭐 가을의 전설 어쩌고 이랬는데 예, 오늘 프로토스 3명 나와가지고 야 이거 뭐 거참 예, 네. 그 징크스라는 거 희한하죠. 아 그럼요. 예. 그런 말도가 선수들에서 힘을 내고 뭔가 통하는 거예요. 아 홍진호 병력 3시가 날아간 상태에서 3시 예. 와 네, 박성훈 무패 상태에서 정전 4연승 네, 악마 프로토스 박용욱만이 네, 가지고 있는 새 업적을 박성훈이 이뤄냅니다. 네, 네. 그것도 야 14번 본선 진출 서리안 경력의 홍진호를 네. 초반부터 그냥 거친 대비로 붙였어요. 박성훈 선수의 초반에 전략적인 플레이가 먹혀들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요. 네. 홍진호 선수는 아 초반 상황만 아니었더라면 아,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나 네. 아쉬움이 듭니다. 참, 예, 박성훈 예, 얼마만에 스타리그 땅 밟아본 겁니까? 스타리그는 박성훈 첫 경기 4승 3패 네. 기록 갖고 있습니다만 진짜 스타리그는 첫 경기 아, 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박성훈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 그것도 아, 세 번째 시드를 받고 이번 대회 출전한 홍진호를 잡아내면서 기분 좋게 첫 경기를 승리로 연출합니다.